자, 오늘 작업할 컴퓨터. 아이고, 저 H1 야인이네요. 컴퓨터 가격을 상징하는 가짜 달러가 붙어 있고요. 자, 이 컴퓨터가 누구 거냐? 일단 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고, 안에 한번 보시죠. 먼지도 문제지만, 자, 케이스. 야, 이 작은 데다가 바닥까지 완전히 다 갔죠? 비보드입니다. 비보드에다 1700입니다. 1700. 그런데 이 작은 케이스에 이렇게 다 집어넣었죠. 이게 누구 컴퓨터냐? 이렇게 쓰는 게. 예, 제 겁니다. 레드코 아직 컴퓨터입니다. 저는 이렇게 써도 되죠. 제가 쓰는 거니까요. 집에 거실에 게임용 컴퓨터입니다. TV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블루투스도 되고, 게임 패드도 연결하고, 자동차 게임 핸들도 연결하고, 막 엉망입니다. 다 연결해가지고 1테라 쓰는데 1테라도 이제 작더라고요. 게임을 이것저것 많이 깔아놓으니까. 그래서 SSD 2테라, 2테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겸 해가지고 청소도 좀 하고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아, 먼지 엄청나네요. 쿨러를 일단 끄겠습니다. 어차피 썸을도 재도포 한번 해야 될것 같고, 이게 한 2년 됐나? 한 번도 썸을 재도포 안한것 같거든요. 예전에 디아블로 해보려고 그래픽카드 썸을만 재도포 한번 했고, 그래픽카드 1060 개인한테 구매한 건데 조금 저렴하게 구매했죠. 채굴 막 끝났을 때1060 엄청 싸게 쏟아졌죠. 아이고, 썸을도 다 말랐네요. 램은 8기가 2개, 16기가 에센코어 거네요. 맨날 손님 컴퓨터 이렇게 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 컴퓨터가 이런 거 보니까 치부를 들키는 느낌이네요. 굳이 따지고 보면 쿨러 큰거잘 달아놨고, 그런대로 괜찮죠? 1700F네요. K 아니네요. 그냥 1700F네요. 저는 요런 작은 케이스를 써도 되죠. 제가 관리를 하니까요, 어차피. 그리고 열 테스트 해봐도 잘 시키더라고요, 곧잘. 제가 엄청난 헤비한 게임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게임 간단한, 무슨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에뮬레이터나 자동차 게임. 자동차 게임은 좀 리소스를 많이 먹긴 하는데, 뭐 그런대로 버티니까 그래도. 이야, 오랜만에 뜯어보니까 여기 USB 3.0이 케이블이 이렇게 반쯤 휘어져 있는, 이거 케이블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커넥터에 비해 케이블이 너무 두껍죠. 그래가지고 케이블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빠지듯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잘 묶으면 되기는 하는데. 자, 보드가 B보드인데 B460M, NVMe, M.2 슬롯이 한 개밖에 없네요. 그러면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일단 목적이 마이그레이션이죠. 오늘 목적은 전면에 하드 좀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야, 전면에도 먼지 청소 좀. 공간이 좁기는 진짜 좁네요. 억지로 제가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하드 달았고. 야, 그래도 찌든 때 같은 먼지는 없네요. 고운 먼지가 대박이네요. 썸을 상태도 그런대로 양호하네요. 그렇게 안 굳었네요. 그렇게 무리한 게임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일단 쿨러 뜯은 김에 SSD 빼겠습니다. SSD 공간이 좁아가지고 여기 뺐죠. 그때 D램 없는 제품. M.2 SSD가 비쌌어요, 1테라. 그때 만들 때는 1, 2년 전에. 그래서 D램 없는 제품, 샌디스크. 저거 썼었는데, 이제 D램 있는 제품, 에센코어 2테라짜리로 1테라에서 2테라 추가 장착하고. 그래픽카드는 그때 썸을 재도포를 한번 했어요, 제가. 디아블로 해보려고 미리, 디아블로 나오기 전에 준비를 했었죠. 그런데 안 했죠, 결국은. 뭐, 게임이 지금은 망했지만 그때는 망할 줄은 모르고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려고 했죠. 메타 뭐, 사이버 세상? 저희 때는 사이버 세상이라고 했죠. 사이버 세상에 살로 갈 뻔했죠. 그쪽으로 안 가고 정신을 잡으려고. 그래서 결국 손을 안 댔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싹 청소를 해가지고 그래픽카드는 따로 지금 손은 안 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청소는. 썸을 재도포나 그런 건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케이스 이거를 다 집어넣는, 대단하네요. 레드코 아재 대단합니다, 진짜. 이렇게 무식하게 집어넣어가지고. 썸을 X자로 한 방, 조금만. 아, 뒷뚜껑 따야겠네요. 뒷뚜껑에서 받쳐야겠네요. 그냥 안 달리네요. 와, 뒤쪽도 먼지가 장난 아니네요. 이쪽도 청소.
와. 공기 흡입구가 여기 옆에 있으니까 전면에는 없어요. 저쪽에만 엉망이 되는 거죠. 공기 흡입구 쪽에는 더러워지기 마련이죠. 블로펜이라서 여기 밑에 안 걸리는지 잘 보고 됐네요. 이걸로 USB로 일단 부팅을 해야죠. 자, 저는 잘 들어오죠? 화면 잘 들어오고 부팅 잘 되고 그래픽카드 쿨러에서 약간의 소음은 나는데 이거는 뭐 문제될 건 없고요. 그때 5만원인가 주고 샀으니까 보자. USB로 왜 부팅이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USB가 바이오스에서 뭐 설정이 안 됐겠죠. 이러면 또 방법이 있죠. 이렇게 아타로 부팅을 한 다음에 디스크 복사를 통틀어 버리면 되겠죠. 디스크 복제를 해가지고 시스템 복제 아니고 1테라짜리가 클레버 1.9테라바이트 잘 잡혔고요. 2테라죠. NVMe 대 NVMe M.2 SATA끼리 하면 되게 빠른데 지금 어쩔 수 없죠. 요게 보드에 한 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SATA 복사하는 것보다 빠르네요. USB 3.1에다 꽂아놓으니까 380메가 꾸준히 나오네요. 용량이 커서 좀 오래 걸리네요. 1테라를 가득 썼거든요. 지금까지 SSD. 저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컵만 먹고 제 컴퓨터엔 투자를 잘 안 하는데 컵만 먹고 투자를 합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34분. 34분까지 안 걸리겠죠? 와, 1테라 가득 써놓으니까 38분 걸렸습니다. 이게 D램이 없는 제품이었고 용량이 꽉 찼었고 그러면 속도가 떨어지죠. D램이 없는 제품에 용량이 꽉 차면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USB 속도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부팅되는 한번 보겠습니다. 안 되네. 뭔가 안 되네요. 그러면 부트 복구를 다시 해봐야겠네요. 자, 보자. 이게 뭐야? C드라이브가 D드라이브가 잡혔나? X드라이브. BCD. 루트. 윈도우즈. 얍. 들어. 아, 되죠. 브라보. 자, 윈도우 깨진 거 복구시켰습니다. 우리 집 거실 나오죠? 거실용 컴퓨터. 이건 하드디스크고 이건 SSD. 2테라 잘 됐죠? 1.86테라. 사용 1.2테라. 이제 나머지 검사만 하고 컴퓨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